자, 1번. 자. 1. 전송선로를 다음과 같이 집중 소자로 등가화 할 때 무손실 전송선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L 하고 R 그리고 여기에 이제 C 자, 이렇게 이제 파형으로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압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전류가 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송선로의 등가회로인데 손실이 무손실이다 그러면 요거는 R0 G0 그래서 R0 G0이 되면은 무손실 등가회로가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요거는 에너지 저장 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소비는 안 되는 거지. 정답은 RG0. 2번. 다음 중 안테나에서 임피던스 정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되는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테나에서 임피던스 정합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정합인데, 자, 정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최대 전력이 일단,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최대 전력이 다 여기서 준전력이 다 여기서 소비가 안 되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요 이제 반사파 전력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요 요게 이렇게 다 가지 않고 요 두 개 차가 차가 이제 안테나로 가는 거죠. 이만큼을 빼줘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FM 방송에서 왜곡의 감소 왜곡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2번은 급전선 손실이 증가한다. 최대 전력 안 간 부분이 다 급전선에서 손실이 되는 거야. 여기로 다 가야 되는데 3번에 최대 전력 전송 저하 맞고 4번에 TV 방송에서 이중상 현상이 발생한다.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한번 가고 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고스트 현상 같은 게 수신에서는 생기겠지. 수신에서는 정답은 1번이 틀렸다. 그래서 전력이 감소가 되고 그 전력은 급전선의 손실로 가는 거고 그 손실은 급전선 방사로도 가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왜곡과 상관이 없죠. 3번 급전선과 안테나 사이에 임피던스 정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정합이 되면은 일단 뭐가 되겠어요? 정제파이 정합이 되면은 요 진행파만 존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정합이 안 됐을 때 정합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V 미니멈 V의 맥시멈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정제파라고 그러는 거야. 스탠딩 웨이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전압 정제파, 볼테이지 스탠딩 웨이브 레시오.
그러면은 VSWR인데 미니멈 맥시멈의 비다. 그래서 이 미니멈은 진행파와 반사파가 역이상으로 합성되는 거고 맥시멈은 진행반사가 동이상으로 합성되는 거다. 그래서 VF로 나눠주면은 1 VF VR 1 플러스 VF VR 이거는 1 마이너스 M 1 플러스 M. 자 여기서 이 F자는 이렇게 가는 거죠. 포워드 이게 F자고 반사파는 리버스라 그러죠. 리버스는 R이라고 하면은 이건 포워드 리버스 맥시멈은 동의상으로 합성되고 미니멈은 역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VF로 나눠지면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 M이 뭐냐? M이 바로 진행 반사의 비. 반사 계수라 그런다. 전류로 얘기하면은 진행 전류, 반사 전류의 비. 전력으로 얘기하면은 진행파 전력과 반사파 전력의 비. 응? 진행파 전력과 반사파 전력의 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이 안 되면은, 요거, 매칭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반사 개수는 0이 되지. 그래서, 얘는 ZL 마이너스 Z0, ZL 플러스 Z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얘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합이 됐을 때고 안 됐을 때는 이 VSWR이 1보다 커지고 반사 개수도 0보다 커진다. 자, 그러면은 자, 정합이 됐을 때니까 1번 정제파비 무한대는 틀렸죠? 1이 돼야 되는데. 반사전력 없죠? 최대전력 전달되죠? 최대전력 전달되니까 신호값이 커지지? 신호대잡음이 향상된다.